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장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는 곳곳이 끊어져 주민들은 불편과 함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부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8명으로 음식점과 PC방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이나 지인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 고교생이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성적 열람사이트 오류 등 전반에 대해 감사가 진행됩니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 병원도 약국도 하나 없는 귀장군 철마 지역의 의료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열악한 것은 의료 환경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보행 환경도 열악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 곳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사무소 일대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반경 500m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농촌의 특성상 노인 인구 비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보행 환경은 열악합니다. 인도가 없는 데다 이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밖으로 나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곳곳이 끊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마 면사무소 사거리가 금정과 정간 등 인근 지역에서 온 차량들로 붐빕니다.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외출에 나서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이런 거 몰고 가니까 차 요 카드에 보이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 어쩌다 나가면 싹 나간다면 한참 서 있어야 돼요. 좀 많이 불편하지. 최근 동부산 동협 철마 지점이 신축됐는데 보건지수에서 철마 면사무소로 이어졌던 인도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은 도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해 익숙한 듯 고개 운전을 합니다. 차 많이 댕길 때는 좀 겁이 나게 견디기가. 내 엄마 어쩌면 잘 못 봐가지고 또 차 오는 거 모르고 또 길을 견디다가 깜짝 놀래고 막. 신호등 두 개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은 보행 환경입니다. 기장군은 그동안 지작물 철거와 장마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다음 달 말 준공을 목표로 농협 주변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준공이 한 달여 남은 상황인데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그 군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빨리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추진을 했고 기장군청에서 계획대로 하는지 잘 지켜볼 것 같고요. 철마면 장전마을 일원의 도로 확장 공사도 예고되면서 늦게나마 보행 환경의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 주민들이 위험한 보행 환경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9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명으로 음식점과 PC방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29일 확진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감염됐고 직장 동료에 의한 감염도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래구의 한 음식점에서 23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같은 시간대 이 음식점을 이용한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접촉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구의 모 PC방에서는 방문자 1명, 지인 2명이 확진돼 모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도 동구에서는 모 사업체 종사자의 확진 이후 접촉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구 어학원발 확진자도 2명이 추가돼 현재 학원생 15명, 직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가 유흥시설과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3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수욕장과 번화가 일대에서 영업시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유흥시설은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고교생의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필기시험 성적 열람 사이트에 불합격자에게도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뜨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감사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개인 성적 열람 사이트 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은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병원에도 가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의사가 뇌졸중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맥을 짚습니다. 몸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시침을 합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은 병원이 아닌 환자가 살고 있는 주택.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시행된 방문 진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산 진구와 지역 한의사협회가 힘을 모으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김 할머니가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건 6개월가량. 가족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침을 맞으니까 그 발을 움직이는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이것이 나아지면 서로 둘이 나가서 걷기도 하고 어디 여행도 하고 싶고. 이 방문 진료에는 지역의 7개 한방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4명이 연간 200회. 올해 상반기에만 27명이 140번의 무료 방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사 한 명당 평균 5명 내외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단순 치료를 넘어 주치의 역할까지 맡습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막고 있고 또 혹시나 너무 심한 질환 같은 경우는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며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남편. 이제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 함께한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어디 알려주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 지역사회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기장체험관광지원센터가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장군은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장군 도시농업지원팀 최순석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눕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장군청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장 최순석입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기장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촌체험 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센터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센터는 농촌체험을 관광 상품할 수 있도록 농가와 도시민을 연결해줌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체험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3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비대면 프로그램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고 종자가 어디에서 있으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씨앗 자체를 먹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자라서 싹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물 중에 발화가 잘 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싹이 잘 난다는 거거든요. 그 잘 되는 참외를 활용하여 종자를 채취해보고 심어보는 실습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외는 특이하게 점성 있는 물질에 씨앗이 쌓여 있어서 체에 걸러서 채취하고 이것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란 포장재에 심어보는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생중계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번에 마감이 됐는데 접수하신 분들에게 URL 주소를 보내드리면 거의 접속을 하셔서 저희 그 강사님께서 도시농원 강사님께서 종자나 이런 것을 어디서 찾는지 하고 예시 있는 그 종자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참외를 잘라서 씨앗을 채취해서 채에다가 걸으면서 물로 헹궈요. 그렇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봐가면서 아이들 질문을 받고 그거를 말려서 씨앗을 심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장군에서는 농촌 체험에 주력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체험 활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업 체험 활동은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 농촌의 가치를 생각하고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지함으로써 다른 식생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농업 체험을 통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많은 손을 거쳐 식탁에 올려오는지 경험해봄으로써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은 아이들 다 잘 먹는다고들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 센터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번 7월 30일 예정 프로그램은 마감된 상태로 전화로 대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 후기가 좋을 경우 다음 달에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며 9월에는 분갈이 수업 등 가정에서 셀프로 식물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순석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의대 펜싱부 출신 구본길 김준호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동의대 체육학과 출신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구본길 선수와 화성시청 소속 김준호 선수는 지난 28일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에서 강적 이탈리아를 45대 26으로 이겼습니다. 구본길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펜싱 단체전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쥔 이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동의대 출신 최수연, 윤지수 선수가 여자 사브르 단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1년 펜싱 사브르팀을 창단한 동의대는 우리나라 펜싱 사브르의 전성기를 일군 사브르의 메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본부가 8월 20일까지 부울경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종합에너지기업을 표방하는 한수원의 이미지 광고로 저탄소 에너지 사회 또는 지역발전이나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모습을 반영하면 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합동추진단은 내년에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과 규약제정, 국가이양사무 발굴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 부울경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6자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